네이마르가 2013년 브라질 산토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사기와 부패를 저질렀다고 투자그룹 BIS가 네이마르와 바르셀로나 등 관계자들을 고소하며 법적인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이는 네이마르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투자그룹 BIS가 이와 관련해 고소하면서 세간에 밝혀졌는데, 카타르 월드컵 1개월 전에 재판이 열리면서 네이마르가 구속될지 월드컵에 출전할지를 두고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글로보와 영국 BBC, AP통신 등은 지난달 27일 네이마르가 2013년 브라질 산토스에서 스페인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당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해당 사건을 두고 수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마르는 사기와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2022년 국제축구연맹 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약 한 달 앞둔 10월 17일부터 2주간 진행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마르에 대한 지분 40%를 가지고 있던 브라질 투자회사 펀드 DIS는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때 실제 몸값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DIS는 네이마르가 겨우 17세였던 2009년에 이 권리를 약 200만 유로, 27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DIS는 이러한 행위는 네이마르, 그의 가족과 바르셀로나가 계획한 쿠데타의 희생자라고 여기고 1억 5천만 유로, 약 2천억 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네이마르 이적권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브라질 투자그룹 DIS가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때 받은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DIS는 수요일 성명에서 네이마르, 바르셀로나, 산토스가 2013년 브라질 스트라이커를 산토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과 관련된 사기와 부패 혐의로 10월 17일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처음엔 5,710만 유로, 약 760억 원의 네이마르를 영입했다고 했다가 이듬해에는 8,620만 유로, 약 1,147억 원이라고 밝혀 의혹을 샀습니다. 이는 2013년 12월 바르셀로나의 임원인 조르디 카제스가 이적의 정당성에 대해 한 해명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가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2014년 1월 바르셀로나는 이적료 8,620만 유로임을 인정했습니다. 약 2,700만 유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네이마르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던 DIS사가 작전상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고소하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스페인 공공부는 2013년 네이마르가 산토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2년의 징역형과 1천만 유로, 약 13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DIS 담당 변호사는 바르셀로나와 그 선수는 FIFA 규칙을 어겼고 이적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바꿨다고 2016년 기소 당시 밝힌 바 있습니다. DIS는 네이마르 부모에게도 징역 5년형을 구형할 것을 요구했으나 스페인 공공부는 네이마르 아버지에게는 징역 2년을, 그의 어머니에게는 1년형을, 그리고 배상금은 1억 5천만 유로, 약 1,996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네이마르와 바르셀로나 양측이 세금 회피를 위한 모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마르와 가족, 양쪽 구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의 아버지는 이는 클럽 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마르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7년 스페인 고등법원은 네이마르와 그의 부모, NNN과 두 구단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이 재판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NNN은 네이마르와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네이마르 관련 에이전시입니다. 로셀 바르샤 전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리인들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지난달 7월 29일 네이마르에게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적에 관한 일부 정보를 주장하는 법원 문서도 공개됐습니다. 바르셀로나는 2011년 네이마르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2014년 산토스와의 계약이 만료되자 그의 이적을 보장받기 위해 네이마르에게 4천만 유로, 약 54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스페인 검찰 측은 네이마르 외에 부패와 사회희귀 혐의로 당시 바르셀로나 회장이었던 산드로 로세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대해서는 840만 유로, 약 107억 원의 벌금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10월 17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토스와 네이마르 가족회사 NNN도 심사를 받습니다. 혐의는 사업 부패 범죄와 3년간 사업 금지, 1천만 유로, 약 13억 5천만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DIS와 스페인 공공부는 2011년 네이마르와 바르셀로나 간의 계약 당시 네이마르와 그의 아버지가 DIS에 속한 권리의 일부를 무시하고 바르셀로나와 두 건의 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540억 원에 달하는 이런 계약 중 하나는 서명이 공개되기 전에 서명을 묶는 역할을 했으며 DIS가 알지 못한 채 모르게 수행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스페인 공공부의 주장입니다. 재판은 관련자에게 최대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사소송과 DIS가 비밀계약이 판매 수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형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최소 보상액은 1억 5,900만 유로, 약 2,15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재판장 호세데 라마타는 공공부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만 10월 초 월드컵이 개최되기 1개월 전으로 다른 미디어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스페인 법에 따라 법원은 네이마르에게 구속 대신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DIS사는 네이마르에 대해 최소 5년의 징역형과 5년간 축구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재판부는 공개된 관련 문서가 자유경쟁의 규칙에 따라 선수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구선수 등록의 자유시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문서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부패 범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피고 중 한 명인 로세는 브라질 축구와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네이마르와의 계약 이전보다 앞선 것입니다. 브라질 나이키사 임원 전 임원이었던 로셀은 브라질 축구연맹과 활발한 거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08년 브라질과 포르투갈 간의 친선 경기에서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패 혐의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840만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 네이마르의 이적과 연계된 탈세에 대한 별도의 사례에서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세무당국에 5,550만 유로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이마르의 법적 문제는 스페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편 네이마르는 지난 3월 리우데자네이로 연방국세청 행정법원에서 소득세 탈세, 사기, 공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체납세와 가중세를 포함해 1억 8천만 헤알, 약 432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을 이용해 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11월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이마르의 활약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